네,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계 시스템 디자인공학과 타이저 회장 맡고 있는 이공학번 조우빈이라고 합니다. 아,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 시스템 디자인공학과라는 게 공대 안에 있으니까 되게 학과 활동하기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카이저를 병행함과 더불어 카이저 회장까지 병행하고 계신데, 그럼 막 본인이 학점에 부담이 된다든지 공부하는데 부담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을까요? 그런 게 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. 뭐 부담이 안 된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, 뭐 이거 핑계로 공부를 못했다더니 뭐 학점이 내려갔다는 이런 거 다 그냥 본인이 노력 안 한 거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열심히 살고 있는 민기 친구였습니다.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. 카이저 하면 나 공부를 못할 거,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, 학점이 떨어질 것 같아, 이런 고민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, 그 본인 지금 현재 학점이 어떻게 되시는지. 지금 1, 2학년 총점 합쳐서 4.23. 4.23입니다! 박수 해주세요! 네, 너무 멋있는 민기 친구였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카이저가 어떤 동아리인지 짤막하게 소개 한번 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카이저는 이제 2000년부터 만들어져서 홍익대학교 댄스 동아리 최초이자 유일했던 동아리로서 이제 근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공연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카이저 회장 조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곡 팀들 준비해주세요.